월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사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토요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, 토요일날 사실 영상을 올리는 때가 많이 없습니다. 이번에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오후에 정국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Standing Next to You를 보고 이거 좀 전율이 돋아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저희 채널에 소개할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제가 왜 전율이 돋았냐면 요번에는 정국이 펑크를 갖고 왔거든요. 펑크인데 80년대 무드가 들어가 있는 펑크 흑인 음악입니다. 저는 한국 아티스트가 이런 바이브를 표현해내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. 물론 여러분들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버터 같은 음악들을 들어보시면 옛날 오스쿨 무드가 있는 그런 펑크 그런 계열들 음악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, 사실 그 곡은 제가 들었을 때 멜로디가 좀 대중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 곡은 그냥 저는 미국 본토의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진짜 펑크 음악인 줄 알았어요. 여기에 사용된 악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80년대 사운드라서 흡사 그 레트로 사운드를 다시 한번 유행시킨 브루노 마스 같은 아티스트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야, 참 보면 제가 뭐 한 10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,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은 그만큼 제가 음악적으로 좋아할 만한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완성도가 미쳤어요. 미쳤고, 와, 이게 K-POP인가?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. 이 곡 듣고 진짜 저는 K-POP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 뮤직비디오 보고 K-POP의 수준이, 제가 막 한국인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도 이제는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. 제가 흑인 아티스트들한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울풀한 뭔가를 K-POP 아티스트의 음악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채널에서 정국과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몇 번 찍었어요. 뭐 3D도 그렇고 많이 했는데, BTS 여러 멤버들 중에 저는 오히려 래퍼들의 포지션에 있는 멤버들 있잖아요. 뭐 RM이라든가 J-HOPE이라든가 그런 멤버들보다 더 정국의 앨범이 오히려 진짜 미국 본토에 가까운 음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. 물론 RM과 J-HOPE님의 앨범이 본토의 느낌에 멀다는 건 아닙니다. 가까운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달랐어요, 그 두 분의 앨범은. 근데 제가 예상 못하는, 그러니까 정국의 앨범에서는 진짜 미국 본토의 느낌이 난다 이거죠. 이 곡이 K-POP이 과연 맞는지도 진짜 좀 의문일 정도로 좀 사운드나 멜로디가 너무 놀라워서, K-POP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K-POP 로컬 바이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, 음악에. 근데 이 곡은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, 제 기준에서는. 아, 정말 놀라운 곡입니다.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진짜 이 앨범은 혁신적이야. BTS 그룹 앨범보다 더 혁신적인 것 같아. 와. 인트로 사운드 보세요. 저는 이거 K-POP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준인 것 같아. 감히 얘기하지 마. 와. 이런 바이브가 표현이 된다고? 진짜 옛날 막 뭐 잭슨 5, 마이클 잭슨도 아니에요. 잭슨 5나 뭐 모타운 레코드 시절의 그런 어떤 풍미들을 이 곡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웠어. 90년대도 아니라니까요. 80년대 사운드야. 거의 느낌은. 사운드의 진일보는 있지만 잘 들어보면 그루브나 바이브는 진짜 80년대에 머물러 있어. 오. 야.
그러니까 이런 리듬들 있잖아요. 지금 정욱님이 가창하는 그런 거. 와 이게 그냥 나오는 바이브가 아니거든. 진짜 동양인이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전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브루노 마스가 이런 음악에 약간 설레를 남겼잖아요. 근데 브루노 마스의 못지않은 음악인 것 같아. 마치 브루노 마스가 24K 매직을 꺼내들었으면 정국님이 스탠딩 넥스트 유를 가져온 느낌이랄까? 와 제가 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곡은 후반부가 미쳤습니다. 후반부를 꼭 들어야 돼요. 와 진짜 BTS의 음악적 영향은 어디까지 갈까? 와 진짜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 곡이에요. 이건 진짜 가성이 미쳤지 않습니까? 약간 막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약간 라빈틱 바이브도 느껴지고 막 그래요.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저는 이거 올해의 케이팝 같은데 거의 느낌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곡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. 와 아 그냥 최고다. 야 여기지 이 브라스라 그러죠. 이거 나올 때부터 이미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. 이미 듣는 순간 처음 들었을 때 이 브라스 듣는 순간 전 반은 미쳐 있었어요. 80년대 펑크 사운드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브라스 사운드거든. 베이스 앤 드럼이라 그랬잖아요. 여기도 미쳤어. 난리가 나는 거야. 와, K-POP 아티스트한테서 모타운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니. 실화냐 이게? 실화입니까? 실화야? K-POP 아티스트한테서 모타운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실화입니까? 브루노 마스가 그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쳐요. 브루노 마스니까. 근데 에이시안이잖아요. 에이시안이 그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?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. 우리는요 지정학상 위치가 미국, 북미, 남미가 아니에요. 에이시아란 말이에요. 에이시아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뭐 힙합이건 R&B건 뭐 소울이건 펑크건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옛날에는 발생했단 말이에요. 지금이야 뭐 유튜브로 다 알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바이브를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뭔가 한국에도 이런 미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를 우리도 그런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들은 계속 됐는데 그래도 본토의 느낌을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전 이 곡 듣고 이게 되네. 에이시안 아티스트가 1980년대 펑크 뭐 모타운 시절의 펑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네? 라는 생각을 듣고 저는 전율이 돋았다는 겁니다. 힙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흑인 음악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.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음악들이 힙합뿐만 아니라 뭐 R&B, 소울, 펑크, 디스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마이클 잭슨, 잭슨 5 이런 아티스트들 좋아했고 1980년대에 활동했던 뭐 소울 가수들, 뭐 펑크 가수들, 뭐 샤카칸이라든가 이런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설마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아예 가능성 자체를 두지 않았는데 BTS가 그룹에서 뭐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같은 음악으로 조금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더니 근데 그거는 대중성을 생각했어야 했기 때문에
오리지널러티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전국의 스탠딩 넥스트유는 오리지널러티를 그냥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. 모르겠어요. 이게 미국 본토에서는 진짜 그 당사자인 소울 가수들, 펑크 가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음악을 그분들 거 들어오면서 자라왔던 바로는 정국님의 음악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. 그냥 이거는 전 여러분들 그냥 제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. 지금 그 느낌이에요. 너무 충격적이라서 K-POP 아티스트가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가수들의 바이브를 구현해낸다. 그래서 저는 이게 K-POP 같지도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놀라워서 저는 이게 아마 K-POP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퀄리티의 음악이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저는 올해 K-POP 음악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한 곡으로 끝이에요. 제가 생각했을 땐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